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모범택시2 11화 선공개 영상이 나왔는데요. 김도기의 장례식이 끝난 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나주는 장성철의 자리에 사직서를 놓고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네요. 김도기를 죽이면서 본인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오나준이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때 장성철과 마주칩니다. 오나준은 장성철에게 예전에 본인이 사고 내고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혼내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좋았다고 덤덤하게 얘기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잘 대해줬던 게 장성철이 처음이었다고 말하죠. 오나준은 그 잠깐의 호의가 장성철을 살렸다고 하며 사무실을 나갑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이 선공개 영상에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나준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책감을 아예 못 느끼는 범죄자는 아니에요. 물론 악당을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이코건 아니건 오나준이 찢어 죽일 나쁜 놈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현재로서는 오나준이 미친놈 수준의 악당이지만 결말에서는 그의 행동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나준은 태어날 때부터 악랄한 범죄자는 아니었겠죠. 장성철에게 받은 작은 호의가 그에게는 생전 느끼는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보면 오나준은 어릴 때 고아였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힘들었다고 다 악당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나쁜 놈의 과거 서사를 이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오나준 입장에서는 장성철은 죽여야만 하는 적입니다. 김도기 팀의 리더니까요. 하지만 장성철이 보여준 따뜻함에 조금은 감동을 느꼈고 그로 인해 이 사람은 죽이지 못하겠다라는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결말에서 오나준이 죽을 위기에 처해졌을 때 최후의 순간에서는 개과천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도기는 오나준의 친구 신청을 거절했지만 혹시나 위기 순간에 오나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두 사람은 마지막엔 친구가 될지도 모르죠. 오나준은 선공개 영상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직서는 택시 회사에서의 업무에 대한 사직서가 아니라 금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더러운 삶에 대한 사직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나준은 결말에서는 악당으로서의 모습을 끝낸다는 복선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좋게 해석했나요? 10화까지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오나준은 쳐 죽일 놈이었지만 11화 선공개에서 장성철을 살려주며 잠깐 내비쳤던 인간의 모습을 보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결말에서 오나준이 변할 여지가 있을까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 11화 재미있게 보시고 저는 다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